여러분들 저랑 할 게 있어요. 그 이 뒤에 이제 꾸미는 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의 그 심금을 자극하는 족 같은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맥북 같은 거 살려고 하지 말고 네 뒤에나 치워라. 창고도 아니고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.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. 뼈 때려가지고. 그래서 이 뒤를 좀 꾸밀까 하는데 어떻게 꾸미는 게 좋을까? 방에 놓으실 게 없다면 피지 레드 프레임 카이를 드리겠습니다. 단점 직접 만들어야 돼. 아니 야 뒤에 꾸밀 거 뭘로 꾸미냐니까 갑자기 건더쿠들이 나타나서 건프라로 채우는 거야 뒤를? 건담 발바토스 건담 마크2 너무 맛있어. 책상에 드디어 본다 우와. 여기다 아 야 뭐야 이렇게 하면 요런 것들 보고서 런너라 그러더라고요. 요런 거 이런 것들 보고 런너라 그러는데 이거는 우선 우리 행복한 법대생이라는 우리 시청자 친구가 보내줬고 요것도 같이 보내줬어요. 자 우선 PC 6번 요거를 뜯어라 그러거든. 이거 여기를 보고 게이트라 그러더라고요. 요거 연결돼 있는 부분을. 아 이건 약간 고무 같은 재질이네. 게이트는 여유 있게 자를게요. 야, 그 전에 자른 걸 끼래. 꼈어. 자, 첫 조립입니다. 땡. 밥 좀 먹고 갈게요. 이걸 좀 뿌려서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다람쥐 쥐꼬리 방수새끼 시작합니다. 오 노른자 터지는 거 봐봐. 오 처발 아 이 영롱한 불고기 덮밥. 아! 점점 중심 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좀이 귀여워요. 약간 데드풀 같죠? Nope. 짜잔. 요것을 여기다가 아 이거 거시기인가 보다. 황금 거시기. 상체 완성. 자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. 건담 알바토스. 처음에는 발이 좀 길다 생각했는데 모션 이렇게 잡고 보니까 역동적이고 좋네. 다음엔 또 어떤 건담으로 올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